접이식 3륜 전기 자전거 마이로입니다. 마이로는 앞쪽에 2개와 뒤쪽 하나의 바퀴로 구성된 3륜의 접이식 전기 바이크인데요. 최근 출퇴근이나 등하교 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스쿠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. 굳이 회사와 집처럼 먼 거리가 아니더라도 정류장에서 회사까지의 애매한 거리에도 즐겨 사용하게 되죠. 미국에 위치한 스타트업 기업인 핀 바이시클에서는 간단히 폴딩하여 휴대할 수 있으면서 초보자도 손쉽게 컨트롤이 가능한 3륜 바퀴 구성의 전기 자전거를 선보였는데요. 핀바이시클의 마이로는 일반 어린이 자전거 같은 3륜이 아닌 두 개의 앞바퀴와 한 개의 뒷바퀴로 마치 거꾸로 구성된 세발 자전거 같은 구조인데요. 이는 자전거에 익숙하지 않는 초보자라도 넘어질 염려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자인이죠. 앞쪽의 두 바퀴에는 틸딩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회전에 있어 더욱 안정적인 밸런스와 회전 반경을 보여주게 되는데요. 두 개의 바퀴가 겹쳐있으면서도 폴딩 시 38, 51, 104cm의 콤팩트한 사이즈로 작아져 일반 자동차 트렁크에도 보관이 가능하며 21kg의 무게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할 때에도 그리 부담스러운 편은 아닌 듯합니다. 여기에 별도 페달은 장착되지 않았고요. 폴딩은 1초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. 250W 출력의 허브 모터를 통해 최대 시속 30km, 1회 완충에 최대 24km의 거리를 질주할 수 있는 이 마이로는 현재 인디고고를 통해 펀딩이 진행 중이며 개당 $899, 하나로 약 101만원의 가격에 2018년 9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접이식 3륜 전기 자전거 마이로였습니다.